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많은 남성분들을 애타게 했던 빅파이어보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RC 제품입니다. 일단 기존에 알고 계시는 RC랑은 조형이 많이 달라요. 이제 색상이나 이런 거는 지원 애니메이션 RC를 많이 따라해준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다른 건 아무래도 몸매겠죠. 그리고 얼굴도 많이 다르게 나온 제품이고요. 이제 이 제품은 RC가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그냥 여성 캐릭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설명드리기 전에 제품이 들어있던 박스가 진짜 매너가 없어요. 유부남들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은 그런 캐릭터 박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왜 귀여운 얼굴도 있는데 왜 하필 여기를 부각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빅파이어버드 회사의 사장이었으면 어차피 이왕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을 뽑아줄 거면 박스에 저는 실리콘 재질로 여기도 폭신폭신하게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줬을 것 같은데 그냥 밋밋한 그런 박스 아트 그런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 민망하네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부각되게 그려져 있는 박스 그리고 이 제품 안에 동봉되어 있는 이 캐릭터 카드 자세히 보시면 되게 일러스트를 되게 잘 뽑아줬네요. 조금 취향 저격인 듯한 그런 일러스트. 야, 이 사이에 딱 검 들어간 거 이거는 진짜 뭘 좀 아는 분이 그린 거예요. 이쁘게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 같아서 살짝 징그러워요. 여기도 뭐 실리콘 재질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카드 형태 종이 재질 느낌입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루즈는 이렇게 귀여운 얼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품이 처음에 나올 때는 지원 애니메이션 RC의 얼굴을 조금 많이 따라해 주려고 노력했었는데 아예 그냥 다른 제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조금 귀여운 얼굴로 변했고 입을 왜 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메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뭘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판에 붙어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활로 만드는 그런 부품 이렇게 쥐어줄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부품이고요. 미니건 들어가 있습니다. 긴 장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장검도 깔끔하고 끝에는 살짝 연한 플라스틱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 있고 오른손으로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손을 주먹 쥐고 있는 듯한 손가락도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일자로 뻗은 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을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인데 엄지는 왜 이렇게 벌려줬으며 왜 오른손밖에 검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른손에 검을 쥐어줄 수 있는 파츠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정성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 같은 거 청록색 비슷한 색감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패로 활용할 수도 있고 비클시에 이제 후미 부분에 덮개가 되는 그런 부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꽉 맞물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고정이 되고요. 제일 궁금해 하셨을 이런 바스트 파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장착되어 있는 바스트 파츠 같은 경우에는 광도 나고요. 조금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동봉되어 있는 여분 파츠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 만져보시면 말캉말캉하게 눌리는 그런 재질인데 느낌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눌리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조금 폭신폭신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중고거래를 만약에 하실 때 이 가슴 파츠가 조금 때가 탔는지 안 탔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만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얼굴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로 이렇게 쭉 뽑으면은 얼굴이 뽑혀요. 그래서 조인트 군형 맞게끔 해서 안으로 꾹 넣어 주실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RC 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부품 살짝 밀어 주시고 안쪽에서 이렇게 파츠 위로 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캉말캉한 실리콘 재질 파츠 껴주고 다시 안착시켜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여분 파츠 껴줄 수 있고요. 다른 데는 다 광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만 이제 매트해지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한 재질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쪽 밑에 부분은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고 위에만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좀 만지니까 아무래도 제가 모으는 로봇 라인들이 조금 역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성형 캐릭터가 나오면 막 이것저것 만지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이 방패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칼 같은 경우에는 뭐 손가락 쥐어주게끔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에는 안 돼요. 그래서 손가락 파츠 변경해 주시고 칼도 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을 쥘 수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이용하셔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고 여기 밑에 부품 다시 결합해 주면은 이렇게 총을 쥐고 있는 듯한 포징을 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뭐 설명서에 나왔듯이 여기 위에 있는 볼 조인트 딱 빼주셔가지고 여기 팔 밑에 있는 요런 조인트에 껴줘서 좀 색다른 연출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조인트 빼서 여기다가 딱 껴주면 뭐 이런 느낌도 내주실 수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조인트 이렇게 살짝 돌려서 빼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에다가 동봉되어 있던 요 부품 이렇게 안쪽에 딸칵 하고 껴주시면은 이렇게 뭐 활 같은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활에다가 이제 여기 화살 촉 같은 거 이렇게 걸쳐주셔도 이렇게 활을 든 듯한 그런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많이 안 하게 돼요. 뭐 조금 없어도 될 법한 그런 기믹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로도 살짝 올려주실 수 있고 팔꿈치는 요 정도로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가동은 안 되고 손목만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숙여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요 정도, 뒤로도 살짝, 그리고 옆으로 살짝 까딱까딱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요 정도,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관절 허벅지 쪽 돌려줄 수 있고 무릎은 와 이렇게 실린더 기믹 나오면서 무릎은 조금 많이 접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커킥을 날리는 듯한 그런 포즈도 취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까딱까딱도 가능하고 앞으로 뒤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하이힐 굽 같은 경우에는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약 118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부품까지 약 2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삿짐을 아직 다 못 풀어서 겨우 하나 빼놓은 3A DLX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빅파이어버드 RC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일단 비클 모드 자체는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RC 비클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조금 SF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얼굴 부품이랑 이 팔 부품 이렇게 한 번에 열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빼면은 이렇게 힌지 안쪽에서 나오면서 부품을 이렇게 빼주실 수 있고요. 얼굴은 뒤로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쪽에 있는 의자 이렇게 펼칠 수 있게 펴주시면서 이 부품은 살짝 뒤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뒤쪽에 있는 부품에 바퀴를 안쪽으로 밀어서 바퀴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퀴를 돌려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신 상태로 여기 얼굴과 모양이 맞게끔 해서 뒤쪽에 힌지를 이용해서 안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고정되는 느낌이 날 때까지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한 부품이 안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부품 조심해주시면서 이렇게 회색 부품을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안쪽으로 딱 하고 껴주시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뾰족한 부품이 안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어깨 부품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도 조인트 이렇게 딱 조인트 맞게끔 껴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안쪽으로 이렇게 조인트 맞게 꼭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밑에 조인트 그리고 위에 조인트 잘 맞게끔 방향 맞춰서
이렇게 잘 끼워주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살짝 움직이면서 밑에 조인트를 넣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방향이 놔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살짝 접어서 그 다음에 이 발끝 방향 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발 뒤에 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발 굽은 접어주시고요. 이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맞게끔 다리를 가져가 주시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좀 앞으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긴 팔 같은 거로 하면 조금 방향이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요. 지금은 팔을 뺀 상태로 변신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조인트 껴주시기 전에 발 한번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 굽 같은 게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해서 옆에 조인트 껴주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조인트 사이로 이 발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걸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아까 부품, 이 부품 끝에를 이렇게 돌려서 살짝 빼주신 다음에 다시 방향 맞게 넣고 돌려서 이 꼬리 쪽이 뒤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셨으면 여기 앞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먼저 껴준다고 생각해주시고 꾹 껴주시면서 여기 끝에는 모양에 맞게끔 조인트 껴주시면 됩니다. 살짝 T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을 잘 보시고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뒤에 있는 부품 같은 거 잘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빅파이어드 RC 제품의 비클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퀴는 고무 재질로 앞바퀴 뒷바퀴 잘 굴러가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진짜 일단 되게 미끈새끈하게 잘 나와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알고 있던 RC의 비클모드랑은 조금 많이 다르지만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줬고요. 이렇게 조금 뭐 각진되는 각지고 이렇게 곡선인 곳은 또 곡선이고 되게 로봇 모드처럼 몸매는 잘 빼준 것 같습니다. 비클 모드 때도 이제 안쪽 수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앞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잘 들어가 있고요. 좌석 같은 것도 잘 표현해줬고 안쪽에 이렇게 뭐 운전석 같은 거 핸들이나 계기판 같은 거 조금 표현해줬는데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 그래도 조금 세심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년 3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겨우 받은 제품인데 그 사이에 얼굴 조형도 변형되고 조금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막 기대만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동봉되어 있던 실리콘 미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더 말캉말캉 거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쪽만 말캉말캉한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가볍지만 합금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요. 일단 관절 같은 경우에도 짱짱하게 잘 들어가 있고 비클 모드도 되게 세련되게 이쁜 편이고요. 로봇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베이글 몸매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맨날 칙칙한 그런 기계적인 남자 캐릭터만 보다가 이렇게 여자 캐릭터 또 오랜만에 받으니까 좋네요. 혹시나 해서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진짜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유튜브가 검열이 조금 심해서 많이 못 보여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여기까지가 빅파이어버드 RC 제품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